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서양 회화의 아버지 또는 이탈리아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지오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의 배경에 이어서 르네상스의 미술의 문을 활짝 열어 제쳤던 지오토라고 하는 미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사는요, 차이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는데요. 누군가 만들어냈던 적은 차이가 혁명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요, 르네상스기에 가령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와 같은 천재들의 업적은 지오토가 만들어냈던 작은 차이가 축적되어서 나타난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오토가 만들어냈던 그 적은 차이, 그 적지만 위대한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시간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치마부에라는 사람입니다. 지오토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그의 스승 치마부에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연대를 보면 1240년에서 1302년, 즉 13세기 말에 주로 살았던, 아직도 중세 어둠이 거치지 않았던 그 시기에 활약했던 화가입니다. 그의 뛰어난 제자 지오토의 보건도인데요. 바위에 앉아가지고요, 양을 그리고 있는 어린 지오토를 보고요,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아틀리에로 불렀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지오토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치마부에입니다. 그런데요, 이 치마부에는 그 당대 그림 솜씨로 이미 대가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화가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요. 치마부에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대표적인 십자가의 책형이라는 그런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세에 그렸던 십자가의 책형의 모습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가가 그렸던 중세의 십자가의 책형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치마부에가 그렸던 산타크로체 성당에 있는 치마부에가 그린 십자가의 책형입니다. 이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요, 확연하게 다른 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체의 모양을 뒤틀어 놓아서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자 하는 의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 늘어진 예수의 얼굴과 마리아, 또 사도 요한의 실망이 가득 찬 모습이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치마부에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얼굴의 표정이 사실적인 그런 경향을 띠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실성을 띠기 시작하면 중세가 거치고 르네상스기로 접어드는 막그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치마부에의 십자가의 책형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지오토의 책형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여기서 아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비교해 놓고 보면요, 치마부에의 십자가의 책형과 지오토의 십자가의 책형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요, 확연하게 드러나는 점이 이 지오토의 그림이 뛰어난 점이 드러나죠. 우선 중력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 모양을 보세요. 배가 밑으로 처져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당연히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신체가 밑으로 축 처지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모양이 그려질 것입니다. 지오토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서요, 마치 우리 눈에 실제로 보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치마부에의 그림은 근육의 모양이 몹시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중력의 원리하고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치마부에가 사실적으로 보였지만 지오토의 그림을 보니까 지오토가 훨씬 더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오토의 그림이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또이 배의 모양을 보세요. 배에 명암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암이 적용됐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회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죠.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고양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단순하게 정보 전달해주고 인포메이션 하는 역할밖에 할수 없었던 중세 미술에서 치마부에 이르면 약간의 사실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지오토에 이르게 되면 그의 그림에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묘사가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오토의 위대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마부에는 중세 끝자락의 사람이었고 르네상스의 여명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지오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 그림을 비교해 놓고 보시면 중세와 르네상스기의 특징이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 우피치 미술관에 2번 방이 있거든요. 2번 방에 보면 13세기에 치마부야하고 지오토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방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자, 지오토의 그림과 치마부야의 그림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마에스타로 갑니다. 옥좌의 성모 또는 옥좌의 성모자라고 하는데요. 이쪽 그림은 치마부야가 그렸고요. 이쪽 그림은 지오토가 그렸습니다. 여기서도 중세의 끝자락에 속해 있는 치마부야와 르네상스의 문을 열어젖힌 지오토의 그림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요. 자, 이 치마부야의 그림은 평면적입니다. 입체감을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지오토의 그림을 보면 입체감과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입체감을 느끼실 수 있으면 일단 르네상스 미술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입체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자, 여기 보면 보좌에 봉이 있습니다. 이 봉이 앞에는 길고 뒤에는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축법이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앞에 봉을 길게 하고 뒤에 봉을 짧게 했더니 그 안에를 가만히 보시면 공간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오토는 원근법이 아직 안 알려져 있던 그 시기에 자, 그의 그림에는 그 당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공간감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천사들의 모습은 겹쳐진 천사의 모습이 좀 아닌데요. 여기 있는 모습을 보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과 그 뒤에 사람이 겹쳐져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보좌를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공간감의 모습이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가장 두드러진 지점은 뭐냐면 입체감과 공간감이 이 지오토의 그림에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 주로 그림의 묘사들이 선 중심으로 지금 그림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도 없겠습니다만은 선 중심으로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 지오토의 그림에 오게 되면요. 이 그림이 주로 표현할 때 명암과 면의 표현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모의 옷을 한번 보시죠. 자, 옷을 보면 명암으로 옷에 자연스러운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고요. 이 그림으로 보시죠. 이 두 그림을 비교해보면 사실적인 그런 묘사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지오토의 그림을 보면 명암 처리로 인해서 옷이 실루엣의 모양이 옷주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오토가 새로운 사조의 미술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옷주름을 보시죠. 천사들의 옷주름도 역시 명암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치마부야의 그림을 보면요, 시선 처리가 전부 앞을 보고 있습니다. 대중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이 지오토의 그림을 보시죠. 지오토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교감하고 있습니다. 뭔가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확연하게 자, 중세적인 치마부야의 그림과는 구분되어지는 지오토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오토의 친구인 거의 동시대에 활약했던 단테라는 사람이 이 단테도 문학으로 르네상스의 문을 열어젖힌 사람이 바로 단테거든요. 거의 동시대에 활약을 했죠. 그가 지오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림에 있어 터줏대감이라 믿었던 치마부야마저도 이제는 지오토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자 그 명성이 흐려지게 되었다. 이제는 바야흐로 새로운 화풍, 새로운 르네상스적인 미술의 양식이 지오토에 의해서 열리게 되었고 그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도 새로운 미술의 흐름, 미술의 사조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더라. 이제 르네상스의 기운이 새롭게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단테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사실적이다, 입체적이다, 공간감이 있다. 새로운 이러한 미술적인 흐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제 그림이 신의 관점에서, 교회의 관점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각에서, 인간의 삶의 공간 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표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신중심에서 휴머니즘, 인간 중심으로 시대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 속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오토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요.
자, 아시시라는 곳을 가야 됩니다. 이 아시시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와 플로렌스, 피렌체 중간에 이탈리아 중북부 쪽에 있는데요. 아시시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프란체스코 성당이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라고 일컫는 프란체스코를 기념하는 자 프란체스코 성당입니다. 이 성당 안을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지오토의 그림이 성당을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 성당 내부의 벽 하단에는요 프란체스코의 생애를 그린 28장의 그림이 지오토의 프레스코가 그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지오토의 작품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성당의 그림은요 치마부에가 먼저 주문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치마부에가 다른 곳에 일이 생겨서 그쪽으로 갔고 자기 제자인 지오토에게 이 그림을 맡겨서 지오토가 이 성당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성 프란체스코 앞에 자기 옷자락을 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란체스코에게 자기의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중세에서 볼 수 없었던 배경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실제적인 배경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사는 실제적인 공간, 실제적인 배경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세 미술에서 르네상스 미술로 오게 되면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사람들의 삶의 공간들이 그림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공간 속에서도 이 건물을 보면 입체감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단축법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죠. 앞에 있는 기둥들이 길고요. 뒤에 있는 기둥들의 길이가 짧음으로써 여기에 이 건물의 공간감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토의 그림에 확연하게 이 공간감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삶의 공간들이 배경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원근법이 발견되기 이전에 인간의 시선에 따라서 인간이 실제로 바라보는 사실적인 현실이 그림 속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오토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북부로 가야 됩니다. 파도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베네치아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스크로베니 성당이라고 하는 스크로베니 예배당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성당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안을 들어가면요. 역시 지오토의 그림이 가득 그 안을 메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의 생애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제단 쪽인데요. 제단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좌우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바라보면 아주 유명한 지오토의 작품이 있는데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도 연결지어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재밌는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요. 앞쪽을 바라보면 지오토의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작품이 그려져 있고요. 뒤쪽을 바라보면 이처럼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좌측에 보면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나오죠. 애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밑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애도를 표시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한번 분석해 보죠. 기존에 없었던 그런 아주 특이한 지오토만의 작품 성향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여인들의 모습이 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에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오토에 이르면 측면과 사람의 측면과 후면을 그림의 소재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담벼락을 보시죠. 이 담벼락을 보면 예수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담벼락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예수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요. 여인들도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요. 모든 초점이 다 예수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투시도법, 아직까지는 투시도법이니 원근법이니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투시도법의 소실점, 즉 하나의 지점으로 모든 그림의 초점이 모아지는 자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소실점 원근법의 소실점과도 같은 역할을 예수의 얼굴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자 일정한 공간감이
공간의 느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의 느낌이 살아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요. 여기에 이 팔 벌린 사람의 그림인데요. 자, 멀리 있는 손은 짧게 그렸고요. 가까이 있는 손은 길게 그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단축법이죠. 이것도 역시 입체감과 공간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지오토는 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자 하는 그의 독창적인 관점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이와 같이 그의 그림 속에서요, 공간감과 현실감과 사실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죠. 이 천사의 울부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폭발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여기 천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 뒤에서 아주 슬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기념비적인 지오토가 르네상스의 문을 열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림이 이제 우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그림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인간의 폭발하고 있는 감정, 인간의 순수한 감정이 작품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는데 두드러지게 감정이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크로베니 성당의 우측에 보면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죠.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붙잡히시는 예수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붙잡히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실감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사람들의 표정이,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고요. 중세 그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사람의 등의 모습. 등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묘사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세 그림에서는 등을 보이는 사람의 모습은 그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중세 그림의 목적은 단순히 성경의 내용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촉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오토의 그림에 오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의 등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더 현실감 있는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크게 그려져 있죠. 이것도 역시 단축법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작품에도 지오토의 특징적인, 그래서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낸,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낸 지오토의 그림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면을 보시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런 작품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주의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예배당을 헌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예배당을 지은 사람이 에니코 스크로베니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로베니 가문은, 자, 제가 1편 르네상스의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입니다. 그 상인들이 자신의 죄를 짓고 자신들도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상인들의 그런 열망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당을 짓고 성당 안에 그림을 그리고 그럼으로써 르네상스 미술이 시작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엔리코 스크로베니가 자기가 지금 성당을 지어서 헌당하면서 어디서 있습니까? 지옥편에 서 있지 않고 천국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비록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자,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경감받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 그 당대 상인들,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의 종교적인 욕망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카치오라는 르네상스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몇백 년 동안 묻혀있던 미술을 되살려냈다. 지오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빈치는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죠. 그 누구도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존경한, 가장 존경한 사람이다 라고 지오토에 대한 존경심을 다빈치가 표현해놓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르네상스의 미술은 지오토에서 시작이 되었다. 지오토는 중세의 정보전달 중심의 평면적 그림과는 다르게 사실적인 묘사와 입체감 등을 표현하였고, 또한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화폭에 담아내어서 미술을 인간의 눈높이로 끌어내렸다. 지오토는 권위적이고 성스럽기만 한 종교화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내어서 중세의 틀을 깨뜨리고 르네상스의 문을 열어제쳤다라고 지오토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